자, 225짜리 타로. 신용금 등급 104. 전장 금액 34,000원. 어허. 34,000원이라고? 비사 잡고 있어요? 오연자 총, 바람의 대극천 위복, 공명 손, 공명 허리, 무용풍 1일 체험판, 공명 신발, 무용풍 1일, 불사 신부, 199짜리 개봉비, 거불 태갑 2에다가 기태 셋, 홍련의 거울 2강, 두이 반지 거불, 203짜리 맹호 해갑, 해갑 2 거불. 아니 무슨 다 17개 있네? 203짜리 강내공 뭐야? 해갑도 또 거불이야? 해갑도 거불에다가 기태셋 250 허영 250 말렙이 염력 쌓있네 193짜리 2, 1 짐군 셋 유명계서 있구요 일치 다다 변줌 최단 마단 도발부 거불 백종 2개 와 황색 폭죽 붉은 폭죽 삼계탕 100개 황금 수은 8보호구 가래떡 도발부 두반 황갑투 어 근데 정령이 없어 노정령이야 얘 잡혀요? 비사는 잡히나요? 아니 내가 진로상담 하자고 들어왔는데 이걸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바의 사원 2층 원안의 성 얼음성 3층 왕무 3층 1층 얼음성 비밀의 방 대바 2층 비사 가지고 비사 날개 모아서 물정을 살려고요 한 분 잡고 있어요 도발부 키고 잡아요? 도발부 끄고 잡아요? 뭐야 잠깐만 마나도 못 채워? 도수사도 없네 허허 그냥 이러고 끝이야? 이러고 못 잡은 애들 어떻게 그냥 다 버리고 나오는 거야? 도발부 키고 잡는다고? 어떻게 키고 잡아? 어? 3번 부대 0번 부대 2번 부대 다섯 방씩만 딱 갈기는 건가? 2번 부대 아니 아 그렇네 아우 첫 번째가 아니지 0번이 도술사고 도수사 지금 당장 레벨 1짜리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첫 번째가 물정령 그리고 이제 돈이 돈 모은데 한참 걸리겠지 돈 모아서 호선을 한 번에 호선 모으고 중간에 개몽비 무기 강화는 하지 마세요 개몽비 무기 강화는 하지 말고 호선 모아서 뭐 송어인이나 송어인은 클릭이 힘들다니까 뭐 신여장 정도까지 어차피 본캐 레벨이 있으니까 지금 본캐가 스탯이 근데 올지가 아니었던 것 같긴 하던데 올지네 그래서 그 이후는 신수 광목신수 100호죠 100호 만들어서 단거 달고 기린 만들고 이후로는 뭐 다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가는 게 힘들지 돈 모으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비사 말고 다른 돈 벌여 홍작이 안 잡힌다고요? 홍작 저번에 물어보니까 홍작이 안 잡힌다며 원래 개봉비는 개봉비 입고로 홍작이거든 홍작 잡으러 한번 가봐요
그럼 마룡도 가보고 저희도 가보고 둘 다 가봅시다. 오, 타임 개 좋았어. 권능을 상실하다니. 3번 와, 개빡세. 아니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아니 잡다가 이거 본진 불 받아 날 것 같은데. 이봐 이봐 이봐. 와우. 아 미쳤어. 아니 이봐 이거를. 아씨. 야 이거 못 먹었으면 지금 불사 신부도 안 나오는 거였는데. 아니 아 뭐야 왜 죽어. 아니 억울하다 이 말이야. 마룡 잡으러 가봅시다. 왜 우리 개봉미 무시하시는 거죠? 아니면 여기 서가지고 천둥새 잡아드립니다. 100마리당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세워놔. 기도면은 가서 좀 잡아주고 돈 받고 그래. 아 뭐야 여기 왜 왔어? 아 얘도 존나 빠르네. 기사 잡으러 가자. 아 나에게 너무 가혹하구만. 아 미친 마룡 너무 빨라. 가혹하구만. 1번 2번 3번 2번 0번 2번. 아니 마룡 무슨 어? 부스터 쓰고 달려와. 뭐야 데미지 왜 안 들어가. 0번 2번. 아니 안 잡혀. 아니 이 새끼 왜 이렇게 움직여. 아니 개봉비가 스킬 한 대 갖고 죽는 것 같은데? 어 팔렸다. 와우 상금 여우서 9개 팔렸어. 비사 돈 오지게 되는데? 2700만원 됐다. 야 비사 가자 비사. 개노답이네. 다음 비사였네. 어? 여우서 한 방에 그냥 어? 크, 역시 백호 서버 클라스가 다르다. 이렇게 이렇게 좀 사놔. 10전 대부탕 좀. 어? 이거 다 쓸 때까지 안 내려온다는 마인드로 사냥하세요. 자 답은 이제 비사였다. 오늘 근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아니 무과금이니까 형님 좀 힘들 건데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같이 광목을 만들어 보아요. 자 우리 같이 백허서버 화이팅. 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